안녕하세요, 바비입니다. 현재 시각은 오전 5시 13분입니다. 네. 이거를 이제 어떻게 뭐를 작업해야 될 게 남은 것들이 있어서 좀 알려드리고 잠을 자고 아침에 일어나서 작업을 하고 이제 그 물리를 보려고 하는데요. 일단 이 글러브 구보타 오더 잘 받았고요. 네. 네, 되게 아주 깔끔하게 잘 나왔습니다. 네, 깨끗하게 작업해서 보내드리겠고요. 두 번째, 네. 이 글러브와 이 글러브가 내일 작업될 글러브인데요. 네. 이렇게 먼저 분해를 해놨어요. 이거는 구보타 연식, 네, HS3고요. 왜 이거랑 이런 데 이렇게 분해를 했냐면, 이거는 여자분이 사용하시는 글러브라서 일단 입수거부가 늘어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손목권을 분해를 했고요. 그 다음에 여기랑 이 부분을 뺀 이유는 이게 조립이 그보다 연식 글러브 같은 경우는 이렇게 공간이 떠 있는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.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보면 이런 데가 네 이렇게 볼 때 멀쩡해 보이는데 실제로 껴보면 이렇게 꽉 안 물려 있거나 아니면 이렇게 헐겁게 매여진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. 특히 이제 요거 열어보면 요 안에 또 공간이 또 떠 있는 것들도 많이 있고요. 그래서 그런 거 여기 지금 보이시면 이렇게 좀 이렇게 울어 있는 게 보이시나요? 여기 울퉁 이렇게 올라와 있는 것들 이런 것처럼 약간 네 약간 이렇게 조립이 잘 안 돼 있는 부분도 있어서 그런 것들을 더 재조립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습니다. 그리고 이거는 미즈노 연식 오더인데 끈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른 데서 이렇게 작업이 해서 온 거예요. 이거는 아마 맡기신 분이 야영소에서 샀는데 다른 분이 산 것도 되팔아서 샀는데 글러브는 상당히 이쁘고 좋거든요. 그런데 길이 좀 잘못 들어가서 손이 불편하다는 게 불편한 부분이 있었는데요. 이렇게 컴파운드는 지금 한 번도 안 열어봤지만 끈만 뺀 상태에서 컴파운드를 열어보면 이렇게 발라져 있어요. 이거는 안에 있던 컴파운드를 펴바른 거예요. 네. 원래 이렇게 발라져 있지도 않고요. 네, 그래서 이제 컴파운드 작업을 했어요. 길이 잘못 들어있는 걸 이제 수정을 하려고. 그런데 봤더니 이렇게 올라오는 거예요, 여기가. 여기 가운데. 그리고 이 느낌 자체도 조금 이렇게 주름이 이렇게 가다 보니까 좀, 네. 이 주름 때문에, 이거 튀어나오는 거, 이 주름과 이 주름 때문에 여기가 튀어나온 거거든요. 그래서 많이 불편해가지고 글러브의 퀄리티에 비해서 좀 만족도가 떨어졌는데 이 부분을 없애기 위해서, 네. 그러니까 이걸 보여주는 거죠. 작업이 이걸 없애려고 작업을 했는데 결국엔 이제 안 쓰셨다 라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제 깠고요. 컴파운드 작업이 꼭 무조건 한다고 해서 바닥이 펴지는 건 아니다 라는 걸 알려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보여드린 거예요. 그리고 세 번째? 아, 네 번째인가요? 네. 1788 11.25 내야수용 글러브인데요. 이거는 학생이 보내줬는데 솔직히 학생이 손이 작아서 뭐 글러브가 뜨거우면 어떻다고 하는데 지금 상태를 보면 그렇게 나쁜 편이 아니에요. 그래서 바닥이 좀 뜬 건 컴파운드 작업하고 그 다음에 학생 손이 많이 작아서 그런데 여기를 조금 더 좀 자연스럽게 만들고 그 다음에 이쪽에 엄지손가락을 조금만 더 이렇게 이쪽을 이제 바닥 위주로 접히게 움직였으니까 이쪽을 좀 더 길을 들여가지고 깔끔하게 할 예정입니다. 말이 되게 길어졌네요. 예. 그러면 작업 끝나고 결과물로 네, 결과물 찍을 때 뵙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